비둘기한테 가고 있어. 비둘기. 수리 등장. 원래 여기 이렇게 다 띄워놓는 공간인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표시를 풀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깨비야 시장 가고 있습니다. 뭐가 안 말라? 이게 뭐야? 잘 나왔지? 잘 찍었어? 잘 나왔어. 우와, 한강에 사람 이렇게 많은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주말에 이렇게 많다니. 오랜만에 슈퍼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집에 도착을 했어요. 막 비 올 줄 알고 우산 갖고 나갔는데 비 안 오고 엄청 더운 날씨. 슈슈. 슈슈 오늘 목욕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따가 산책 시키고 목욕 시키려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서 지금 정신없고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좀 편집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유튜브 올리는 그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원래 주말쯤에 올렸었어야 되는데 못 올려서 아마 이번 주에도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정리를 다 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 정도에 정리가 다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네 다음 주 중에는 네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슈슈랑 한강으로 산책하러 가고 있어요. 신이 난 슈슈, 아이고. 슈슈가 되게 신났어요. 한강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슈슈는 이렇게 풀 있는 곳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풀이 있는 데를 자주 와줘야 돼요. 슈슈는 아 여기 오니까 그 전동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아직. 슈슈 엄청 빠르다. 그거 타보고 싶은데 한강에서 그 걸 타는 게 금지라고 들어가지고 으악 슈슈 진짜 엄청 뛰어다닌다. 이 시간에 이렇게 오면은 그 강아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슈슈는 강아지 친구들이랑 잘 안 놀아서 슈슈가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주로 혼자 다니죠. 슈슈는 약간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슈슈 일로와 간다. 슈슈 내일 미용하러 가가지고 오늘 엄청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 안에 들리는 소리가 되게 안 나요.
세상의 꽃은? 라면. 전 라면을 먹을 거예요. 원래 라면이란 건 누가 먹으면은 먹고 싶잖아요. 라면을 먹으러 가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나 이거 나눠 먹을까? 편의점에서 아까 라면 안 먹고 날씨가 편의점 들어갔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서 못 먹겠는 거예요, 라면을. 그래서 이거 스크류 바젤리 계속 먹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어봅니다. 이거랑 그리고 이거 아시나요? 크리스피 치킨? 이거 GSA만 파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치킨 맛 나가지고 맥주 안주로 딱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맥주를 안 마시지만 아무튼 그냥 간식으로 먹기에도 진짜 맛있고 진짜 치킨 맛이 나서 신기해요. 아무튼 이거랑 이거 사서 영화 보러 가요. 원더우먼 보러 가는데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진짜 스크류바 모양처럼 되어 있죠. 신기하다. 우와 이거 진짜 스크류밥 맛나요. 근데 여기 겉에는 젤리인데 안에는 약간 씹으면은 약간 시럽 터지는 그런 맛이 나요. 진짜 사과 맛이랑 딸기맛 나는. 우와 맛있다.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신기하죠. 근데 진짜 치킨 맛이 나가지고 진짜 이거 완전 강추. 꼭 드셔보세요. 치킨 맛 맛있겠죠. 슈슈 슈슈 간다. 이거 조명 저번에 언제였더라? 아무튼 올해 이거 크리스피 도넛에서 도넛 얼마 이상 사면 주는 거였나? 아무튼 그때 받은 스누피 조명인데 되게 밝아가지고 잠깐씩 이렇게 켜놓기 되게 좋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제가 자야 하는데 슈슈가 이만큼 차지해버려가지고 너무 너무너무 편하게